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부담합니까? 사학연금이 이제 적자가 170조네요. 170조라는 것은 지금 적립되어 있는 20몇 조를 지금 돈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한 앞으로 지불이 예상되어 있는 그런 액수와의 격차가 170조 정도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누가 앞으로 부담하겠습니까? 2049년 고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2049년까지 가겠습니까? 40세에 사학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신 10억 정도 받는 사람도 나오는 모양이네요. 아마 지금 사학연금공단이 나주에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55년, 2055년에 고갈될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지금 뭐 연금개혁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좀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 보시면 딱 간단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적립금이 최대치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2021년 현재의 22조 2293억 정도가 되고, 2018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느냐, 25조까지 빚을 쳐가지고 2049년부터 마이너스 2조 9808억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을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 103조 9720억 원에서 부채가 5년 사이 63.1%가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규모가 169조 5770조 정도 적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적자라는 것이 사학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불할 것으로 약속한 연금액이 193조인데 적립되어 있는 것은 23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를 누가 치료해야 될 겁니까? 세금으로 또 떼어달라고 하겠죠. 야, 대책들이 없는 겁니다. 사정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급박한데도 실사는 조용하다. 여러분 1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100만 원, 1000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1조, 2조 이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미래의 과제로 다 옮겨버리는 거죠. 예. 참 기가 찬 거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약속한 연금 약속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의 격차인 미적립 부채가 2017년도에 104조 원에서 2022년도에 170조까지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미적립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입자로부터 받는 돈을 또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예. 대학 교수 1인당 월 평균 345만 원을 받네요. 여성은 332만 원. 얼마나 불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큰 돈이네 이게. 예.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네요. 291만 원 정도 받네요. 국민연금보다도 이게 월 평균이 국민연금보다도 제가 볼 때 한 1.5배 정도 더 많이 받는 것 같네요. 보험료는 적고 나중에 혜택은 많이 받고 이렇게 아마 구조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러니 뭐 적자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령자가 적지만 점점 수령자가 늘어나니까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갚을 사람들이 애들인데 애들이 숫자가 계속 지금 저러다가 24만 25만 또 지금 아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중국에 956만,
미국이 366만, 일본이 80만, 독일이 79만, 프랑스가 72만, 영국 69만. 생각보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이 출생자 수가 많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족들 좀 더 이민청 만들어가 좀 많이 불러들이면 나라가 없어질 판입니다. 빚이 또 어마어마하죠. 어제 봤지만 간단하게 스케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입니다. 1800조. 그런데 이거는 전세자금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전세자금을 포함하게 되면 1000조 정도를 포함하게 되면 3000조라는 거 아닙니까? 전세자금 포함을 하게 되면. 기업 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 5년간 43.4% 늘어난 겁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여러분들 더 많습니다. 2355조 원. 그 다음 국가 부채 가운데서 공무원하고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000조를 넘어서는 거죠. 공무원하고 국민연금 충당 금액이 1138조. 그러니까 총 여러분들 국채 가운데서도 한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것이 공무원하고 군인들에게 약속한 그런 적립금을 넘어서는 그런 금액들이죠. 사학연금을 잘 굴리지 않겠죠. 제가 한참 강연 다닐 때 지방에 가보게 되면은 사학연금이 운영하는 그런 호텔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조트들이. 그런 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찼던 적이 있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주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마땅한 해결책은 없지만 그런데 어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면서. 이게 이제 소득이 늘어난 속도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학연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는 한 번 정도 정리정돈을 해야겠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